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블리스입니다. 오늘은 셀프 제안 3탄. 제가 1편에서는 이제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흡에 대해서 알아봤고, 2편에서는 햄스트링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줘서 허리 압박감을 피해주는 그런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봤어요. 여기까지 따라하셔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3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몸이 많이 편해졌다, 움직일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 슬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.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내 몸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 몸의 중심부 강화 운동을 할 겁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루틴은 운동 전에 해도 좋고, 운동 끝나고 해도 좋고, 자고 일어나자마자 해도 좋고, 언제든지 꼭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주면 좋은 운동이고,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이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루틴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루틴의 이론을 잠깐 설명해드리자면,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립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,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허리가 약간 뭔가 이렇게 젖혀져 있는 경우에 허리에 그냥 압박감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젖혀져 있는 이유가, 이 엉덩이 근육이 힘을 강하게 주면 이렇게 이제 골반을 돌리면서 내가 중립 상태가 되는데,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하니까 힘이 풀리니까 그 힘을 허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허리가 이렇게 아픈 거고, 또 그리고 이 허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코어 근육이 강하다면 이 코어가 얘를 이렇게 잡아줄 텐데, 이 자세가 안 되니까 이 허리가 또 부하를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하고 이 코어 근육이 약한 분들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앉아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플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같이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루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알려드릴 동작은 하복부에 살짝 긴장감을 주는 동작인데, 다리를 들어서 골반을 중립으로 돌려주는 동작입니다. 이때 허리가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배를 바닥으로 꾹 누르려고 하면서 이렇게 골반이 뒤로 회전하는 걸 느끼면서 복부의 긴장감이 살짝 드는 것을 느껴주시면 됩니다. 이것의 조금 변형 버전은 이제 다리를 90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리를 뻗어서 그 레그레이즈 하는 것처럼 다리를 들어주셔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. 하복부의 지속적인 긴장감을 느껴주면서 골반이 이렇게 중립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을 느껴주는 게 1번 동작이고요. 2번 동작 같은 경우는 코어 근육을 조금 사용한 동작인데, 2-1번은 플랭크고요. 2-2번은 데드버그고요. 2-3번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. 그래서 2-1번, 2-2번, 2-3번을 각각 해주셔도 좋고, 자신이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해주셔도 좋은데,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체 운동하는 날에는 2-1번, 2-2번만 해주는 편이고요. 하체 운동하는 날에는 2-1, 2, 3번을 모두 해주는 편입니다. 플랭크 할 때 주의할 점은 허리가 너무 꺾어지거나 허리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항상 중립 상태로 허리를 만들어주는 걸 연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줘야 합니다. 이 플랭크의 목적 자체가 내 코어에 힘을 주면서 내 골반의 중립을 잡는 거기 때문에, 코어의 중립이 깨지지 않게끔 배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고, 그로 인해서 허리에는 지속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게끔 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데드버그 할 때도 마찬가지로, 데드버그 시에는 이 허리가 또 뜨지 않게끔, 과신전이 되지 않게끔 허리가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골반도 중립 상태에 돌아와서 이 코어 근육이 살짝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그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고, 데드버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나 뭐 한번 검색해보시면 데드버그 관련된 영상도 많이 나오고, 그리고 제 영상 중에 360도 브레이싱이라는 영상을 검색해보시면 거기서 이제 데드버그에 관한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동작은 이제 둔근을 강화하는 동작인데, 같은 경우는 3-1번은 흔히 하는 브릿지, 3-2번은 싱글레그 브릿지입니다.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발로 브릿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, 조금 내가 양발로 하는 브릿지가 쉽다 싶으면 3-2번인 싱글레그 브릿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브릿지 같은 경우는 한 루틴당 10번 정도를 해주고요.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엉덩이가 수축감이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을 하고, 이때 역시도 코어의 중립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내 배가 계속 긴장감을 느끼는지, 배를 만져주면서 내 배에 힘이 빠지지 않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. 만약에 배에 힘이 빠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중립 상태가 깨진 거기 때문에 엉덩이를 더 꽉 조으면서 배에 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중립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. 그리고 이 힙 브릿지를 했을 때 체중 동작에서 나오는 그 평평하게 펴진 몸의 상태가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중립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, 이 자세가 브릿지의 마지막 동작이다 라는 것을 잘 인지하면서, 아, 내가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구나 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,
이 제가 보여드렸던 1번 운동, 2번 운동, 3번 운동을 순서대로 1, 2, 3, 30초씩 하거나 10번씩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와서 1-2, 2-2, 3-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하체 운동하는 날에만 다시 세 번째 세트까지 가서 1-2, 2-2, 1-2, 2-3, 3-2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총 소요되는 시간이 한 5분에서 6분 정도가 소요되고요. 5분에서 6분을 여러분이 아침에 투자하시면 하루 종일 이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지지대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굉장히 아팠을 때 이 힙 브릿지를 하고 나니까 이 엉덩이 근육에 힘이 강하게 주어지면서 이 허리를 이렇게 받쳐주더라고요, 얘가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브릿지를 조금만 잘 해보셔도 뭔가 허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, 플랭크를 통해서 허리를 보호하는 근육들이 한층 더 강화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통해서 이 루틴들을 잘 따라 하셔서 허리를 지탱해주는 나머지 근육들을 강화함으로써 얼곧은 허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십시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